과연 어떤 오이가 뭘지. 미친 연기력 주가나 극장. 비밀을 해달랐더니 벌써 다 말해버린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거를 말이죠,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네.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나오는 연기를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영상. 아우, 짜증나. 이 아저씨 얼굴 봐. 아우, 진짜 확 성형으로 갈아버릴 겁니다. 진짜 정말. 아우, 저, 어? 어머. 그렇지. 아, 어떡해. 어머, 안 짜줘. 안 짜줘. 안 짜줘. 안 짜줘. 아우, 지금 비립 줘. 아우. 우와. 그냥 손들면 되는 겁니까? 네. 예. 자신 있으면 손들면 되고. 오케이. 자, 미서 씨가. 미서 씨가 나와주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주간에서 특별히 우리 배우님을 한번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같이 불러볼까요? 네, 상대 배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배우님. 요즘 정말 날로 날로 연기력이 물이 오른 우리 광희님 모셨습니다. 네. 자, 우리 배우님들 스탠바이 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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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습니다. 레디 액션. 아, 짜증나. 이 아저씨 얼굴 봐. 확 상영으로 갈아 엎어버릴까 보다. 아, 나 진짜 어머 막 어머 뾰루드 뾰루드. 어머, 어떡해, 어떻게 안 짜져, 안 짜져. 어머, 어떻게 안 짜져. 지긋지긋한 비릿조. 아. 오케이, 컷! 아! 야, 이사 신인 배우. 야, 우리 신인 배우인데. 연기력이 대단하네. 아니, 근데 중간에 멘트를 너무 감정이입한 것 같은 거야. 안 짜져, 안 짜져. 갈아 엎는 날 때 내 얼굴이 갈아 엎어지는 줄 알았잖아. 확 상영으로 갈아 엎어버릴까 보다. 아. 너무 잘하신다.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이선 씨의 그 개인기로 어떻게? 그러면 그냥 가뿐하게 제가 한번. 가뿐하게. 자, 우리. 근데 루 씨는 네. 이 대본이 이미 나왔으니까 네. 다른 연기를 한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기 영상을 하나 보고 네? 그거에 한번 도전을 해주세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내 손에 들어 있거든. 비술주 엄마. 비단이. 와. 아, 씨가 아역배우 출신. 아, 아역배우 출신이에요? 네. 진짜로? 네. 언제 몇, 어디 나오셨어요? 몇 살 때, 몇 살 때? 되게 아기 때 나와가지고. 아기 때부터? 초1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야. 그 몇 년도인가요, 거기, 그때가? 2006년도?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제가 우리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자, 카메라. 자, 레디. 액션!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내 손에 있거든. 비술치 엄마 비단이 비단이 연민 형보다 무서웠어 방금. 이게 날아갈 뻔. 비단이. 자, 올해 여우주연상. 예. 주가나 여우주연상. 아, 여우주연상. 네. 루나소라의 이선! 아, 이선 과하다. 연기력도 둘 다 좋았지만. 그럼요. 이선 씨가 굉장히 좀 뻔뻔하게. 뻔뻔하게. 네. 그리고 약간 스타트에 좀 자신있게 나온 그게 약간 좀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